네, 지난 5월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해서 FNF 이후에 주가 상승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목표가가 75만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이혜라 기자. 지난해 11월에 이 FNF가 인적 분할 결정이 됐고요. 지난 5월 21일에 분할 후 신규 상장, 재상장 이렇게 됐습니다. FNF, FNF 홀딩스 이렇게 나눠진 건데요. 이 패션 부문을 FNF가 흡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관리, 그리고 신규 투자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패션 부분은 이 FNF가 다 흡수를 했다,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졌던 이유가 분할 이래 저점 36만 원 선에서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0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주가가 한5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5월쯤에 제시가 됐던 목표가 주가인 50만 원대는 훌쩍 넘어섰고요. 뭐 60만 원대까지도 나와 있는데, 메리츠 증권이 이달 초쯤에 75만 원 선을 딱 내놨더라고요. 여기에 하나금융 투자도 54만 원 선에서 6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보였고요. 새롭게 좀이 종목을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언급한 증권사도 있었는데,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그랬습니다.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65만 원 선을 제시했는데, 오늘 주가가 뭐 60만 원까지 또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서 또 향후 더 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FNF의 브랜드 중에 MLB도 있고 막 잘 있잖아요. 아시죠?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고 그 보따리 상인들이 막 맞아요. 쓸어가고 막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주가 상승 배경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패션 사업 부문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MLB와 MLB 퀴즈, 그리고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이 롱패딩으로 잘 알려졌던 디스커버리도 성장세가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들이 결국 패션 업계에서 한몫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실적도 연결이 돼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좀 보면 매출이 2,830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70% 가까이 성장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무려 200%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조금은 더 상회할 수 있다, 이렇게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호실적의 주요 원인, 바로 중국 쪽 매출이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MLB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온오프라인 굉장히 고르게 상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이 온라인 쇼핑 대전, 제2광군자라고 부를 수 있는 6.18 쇼핑 이벤트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국내 쪽에서는 MLB 퀴즈와 디스커버리가 좀 끌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복 소비 효과가 굉장히 강했던 3, 4월보다 5, 6월에는 조금은 주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내에서 해당 매출 관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MLB 퀴즈 역시나 2, 3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중국 내 매출 성장률 아무래도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 채널 위주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간 수입업자한테 넘기는 구조라서 반품과 관련한 이런 재고 리스크 같은 게 낮은 게이타 경쟁 업체 대비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이 중국 내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향후 조금은 더 기대해 볼수 있는 여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SNS를 보면 MZ 세대의 골프 사랑 충분히 느껴지고요. 또 특히나 의류 쪽에서도 보면 골프 의류 쪽 기업들이 또 상승 탄력이 더 있어 보이던데, 또 FNF가 테일러메이드 인수전에 또 지금 잡들에 뛰어든다 얘기가 있네요. 만능 스포츠맨이라서 아실 것 같은데, 이 세계 3대 골프 업체가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 그리고 말씀해주신 테일러메이드까지. 테일러메이드, 이렇게 3대 골프 업체인데, 이 타이틀리스트는 이미 휠라우 홀딩스가 자회사 통해서 좀 운영 중인
많은 곳이고요. 맞아요. 좀 비슷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FNF가 이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위한 작업에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를 한다. 결국 지분 한 49% 상당의 3천억 원 정도 이제 취득을 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테일러메이드가 이제 향후 주식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FNF가 그래서 향후 이 테일러메이드에 대한 조금 지배력이나 경영권을 갖게 되면서 향후 상장성을 조금 더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 FNF가 골프업체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한 1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골프 의류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은 뭐 일반적인 공식이 많이 깨진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여름 되면 의류주는 좀 소외됐던 게 네. 사실이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지 좀 투자 전략 짚어볼까요? 우리 업종이 상반기부터 큰 성장세를 보인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코로나 보복 소비 효과로 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좀 재확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또 내년까지는 이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 이후로는 좀 의류산업 성장 추세가 상반기 보는 덜해질 수 있다,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이 작년 대비 올해 소비가 크게 늘어나서 내년에는 현 수준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급등하기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성장 둔화로 기대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개별 업체 실적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FNF는 보니까 최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좀 상승 탄력을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